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TPC입니다. TPC. 자, TPC는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640% 수익을 주고 하락 압박 조정이 심한 구간입니다. 자, TPC.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바닥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2, 3년만 기다리고 있으면 6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종목을 600% 수익이 날 때까지 강력 홀딩을 하면서 대박 수익을 낼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매수한 구간이 1900원입니다. 1900원이면 여기죠. 자, 여기가 1895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매수하고 난 다음에 채 반년도 안 돼서 640% 초급등을 했었던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640%를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도 매도 분석을 다 내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1900원에 매수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 압박이 강하게 오고 있지만 추가 반등권이 더올수 있다. 다만 다음 주가 고비다.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가 이 종목은 고비입니다. 다시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면서 8,000원을 돌파를 못하면 이 종목은 하방 압박이 강하게 올수 있다. 그래서 오늘 분석 시황을 다뤘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1900원에 매수 들어가야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7, 8,000원에 매수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매수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분석 시황 올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꿈의 수익률 종목이 가능한가? 저희 카페에 오셔서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시황 분석 자료 그리고 잠재 자산을 보시면 왜 제가 TPC 이 종목을 1900원, 1800원대에서 매수 드렸는가? 잠재 자산을 보면 목표가 이 종목은 무조건 2, 3년만 가지고 있으면 600%는 따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64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TPC의 잠재 자산을 보는데 여러분들 5만 원 정도밖에 투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만나셔서 지금이라도 매수해서 물린 종목이 있으면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빨리 매도를 치고 손절을 쳐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홀딩하고 있으면 올라올 종목인지 정확하게 제가 시원하게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자, 이것저것도 아니고 그냥 싸고 좋은 종목, 대박 칠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바닥주를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추천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최하 2, 300%에서 많게는 2000%, 1000%, 2000% 수익이 터지는 대박 종목이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 바닥주가 100개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고 저를 믿고 홀딩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자, TPC 분석, 저 차트 분석을 드리는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이 19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12,000원, 13,000원, 뭐, 지금 7, 8,000원,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고평가로 들어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매수 들어가시면 잘못하면 낭패를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꼭 명심하시고요. 이런 대박주를 저한테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TPC를 제가 640%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 분석을 했었던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PC 640% 1차 꼭지 목표가, 1차 꼭지 목표가 도달했다. 2014년도 11월 24일입니다. 이날 분석 시황 자료에 보면 저희 카페에 분석 시황 자료 나오는데요.
아이고. 자, 분석시향 자료인데, 제가 자세히 이거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분석 이후 603%, 자, 603%, 603%. 이렇게 보시면, 359%, 410%. 아직까지 계속 홀딩하고 있었던 거죠? 269%, 218%, 177%, 140%. 자, 맨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TPC 주가 예측 정보 2013년도 2월 23일 날 분석 시황 자료를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TPC 주가 예측 정보 해서 차트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요. 자, 분석이 적중한 걸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게 매수 급성입니다. 바닥 분석가 1900원 114% 상승 후 조정장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종목은 최하 600%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온다. 그러니까 하락 조정이 와도 참고 홀딩해라. 자, 강력 홀딩하기를 잘했죠. 아주 점 상한가 행진입니다. 109% 수익증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까지 일단 600%까지 강력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죠? 자, 그리고 점 상한가 행진 140% 수익 중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저는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강력 홀딩해라. 추가 반등이 더 온다. 자, 미리 계속 예측해 드립니다. 자, 기다려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점 상한가 행진이 계속 진행이 돼서 177% 수익 중입니다. 자, 점 상한가 행진 218% 수익 중입니다.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려드렸습니다. 1차 꼭지 목표가가 다가옵니다. 꼭지 목표가를 넘어서면 홀딩, 강한 저항을 받으면 일부만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한가 다시 269%입니다. 자, 하락장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69% 쳤다가 하락했죠. 그래서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카페 대박 줍니다. 자, 하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359% 수익증입니다.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선이 지지를 하는 한 아직은 홀딩입니다. 자, 추가 반등이 오면서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마감 410%입니다. 추가 반등이 아주 조금 더 온다. 제가 여기 나오죠. 여기 얘기하죠.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410%인데 640%까지 쳤으니까 야, 아직 남아있다. 200% 이 얘기입니다. 200%는 조금 더 오른다. 추가 반등이 더 옵니다. 조금 더 옵니다. 자, 정확히 꼭지 목표가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분석을 내리는 거죠. 자, 카페 대박 줍니다. 바닥 매수가 1900원 603% 상승 후 하락 조정장입니다. 꼭지 매도 시점이 다가옵니다. 분명히 거론했습니다.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십시오. 자, 추가 하락이 더 옵니다. 진입 자제하십시오. 이후 분석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공개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 종목 TPC,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640%의 수익을 내고 지금 하락 조정이 아주 굉장히 심한 구간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굳이 현재 이 비싼 구간에서 매수할 이유는 없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서 대박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2년, 3년 후에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